반도체 라인 전문 건설입니다. 일반 건축물은 어떤 예술성이나 사용 편리성을 위주로 공사를 하지만 순수히 반도체 라인은 웨이퍼를 생산하는 전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만족하기 위한 그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이테크 공사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양중물의 크기라든지 무게, 사용하는 장비들이 일반 현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안전 위험이 항상 높기도 하지만 사고 났을 때의 위험성은 몇 배 더 클 정도로 위험한 환경입니다. 저에게 안전이란 같은 곳 바라보기인 것 같습니다. 손을 잡거나 때로는 팔짱을 끼면서 같은 부분을 바라보고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점이나 문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각, 같은 시야로 바라보기를 하다 보면은 문제점을 찾기도 쉽습니다. 안전활동의 제3자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는 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실함이 있다고 보면은 모두가 참여해야지만 그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삼성물산의 안전은 완벽함, 퍼펙트! 삼성이 추구하는 면은 단 하나입니다. 완벽함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를 뒤돌아보면 그 완벽함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족한 면들이 발생이 됨으로써 그게 항상 안전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절박함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이 됐지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발생된다는 걸 여기저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의 안전은 완벽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언맨이라고 해도 모든 현장을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현장에는 각 부분별로 전문가가 있고 공사 참여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를 비롯한 우리 물산의 조직이 있을 거고요. 계약 관계에 있는 용역사도 있을 거고요. 제 일하고 있는 전문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그 협력사들과 우리가 세운 계획을 같이 공유하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맡은 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계획과 실행이 일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재미난 사람이라고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누군가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현장 소장이나 이렇게 공사팀장 같지 않게 철이 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게 한편으로서는 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같이 일하는 공사 참여자들하고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뭐 형식적이지 않은 면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없다고 얘기해주시고 당연하죠. 아직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은 그런 얘기 했는지 기억 못할 것 같은데요.